因为我们这种，你看我们这个赛场哦，都是用钢的，用钢的是自然发酵，靠阳光。但是靠阳光，我们这个盖子是最起大作用，就是说能遮雨，哦，雨水不能下去。再来一个就是说，我们打开就是说让它晒阳光，来调整它的发酵，这起大的作用就是这个。사계절 동안 6만 개의 간장떡을 살펴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. 식사를 하는 중에도 구름 낀 것을 보면 얼른 달려가서 뚜껑을 닫아야 합니다. 因为这种古瓦酿造是比较辛苦啊，对，但是说我们这时也是我们的罐头厂的需要原料，你也不可能说。 随便去改变它，如果你改变原料，就不合格，你做罐头了。 네, 그렇습니다. 재밌게도 이곳은 간장을 팔기 위해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. 간장의 90%가 돼지고기나 생선 통조림의 양념으로 재탄생되고 있는데요. 60여 년 전 중국 내륙에서 처음 생겼을 때부터 간장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만 만들었습니다. 我们中国的酱油是挨家挨户每家都要用了，每天都要用了，这是脱不了。茶油盐米，这是七项里面的其中一样。所以说这个是在中国的传承，就是说。 有这种东西的，所以说也是每家每户每个人每天都要用的东西。 중국 장의 역사는 기원전 5세기부터 시작되었는데요. 처음부터 콩을 발효한 장은 아니었습니다. 豆酱之前就是一开始讲的那个西跟海，好，主要是海就是刚刚讲的肉酱，那肉酱有很多不同的种类。 包括了各式的瘦肉，好，就是比如说猪肉、牛肉啊，然后鹿，然后一些山菜。那这个是海，那海大家可以看得到那个，如果有那个字的话，那个字其实是旁边是酉字边，酉字边就是酒，好，然后它代表是肉类的发酵制品做成的酱。